오늘 진도는 소나무 나가면 두 개 나가지 않을까? 무게 중심까지 많을 것 같아. 알겠어? 뭐 가능하면 더 할 수도 있어. 뒤에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피타고라스 정리도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세 개 아니면 두 개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146페이지 보면은 이게 뭐 형광 맺혀져 있는 거 이런 부분 있잖아. 여기서 1번 있죠? 1번 삼각형의 두 면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고 돼 있는 거 1번 있지? 여기다 그냥 펼쳐 1번에다가 그 다음 그 밑에다가 파란 데다가 이렇게 쓰면 돼. 중점이라 쓴 거야. 중점 중점 연결 정리. 얘는 명칭이 있는 애야. 정확하게 중점 연결 정리. 근데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너희들 책에 있는 거 보기 전에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볼래?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봐봐. 우리 앞에서부터 이런 거 있었다. 앞에서부터 어떤 거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평행선이 있어.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 평행선이 있으면은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이었어. 닮음.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이 1이면은 여기가 만약에 4였어.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막 2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맞지? 뭐냐면은 파란 색깔 펜이 이거 얘를 노란색 꼭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얘들아. 얘랑 얘 비율이랑 얘랑 얘 비율 막 같은? 막 이런 거? 그쵸? 그 다음 반대로 이런 걸 했었지.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4랑 2야. 여기 6이랑 여기 3이야. 오케이? 여기도 여기 비율이 2:1이죠 여기도 여기도 비율이 2:1이야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은 결론이 뭐였어? 얘랑 얘가 어떻다? 평행하다 이런 거였어. 맞지? 우린 닮음이면 평행이었고 평행이면 닮음이었는데 중점연결정이라는 게 되게 웃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야. 뭐냐면은 봐봐 얘들아,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변의 중점, 오른쪽에 있는 중점을 딱 잡았어. 중점을 딱딱 잡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아니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여도 된다고. 왼쪽에 있는 중점, 오른쪽에 있는 중점, 얘를 연결하는 거야. 얘를 연결하는 거야. 얘들아 중점 연결하면 여기가 여기가 당연히 몇 대 몇이야? 몇 대면? 1:1이지 중점이니까. 반반이니까 1:1. 여기도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야? 당연히 1:1이지 그럼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아니야? 왼쪽에 있는 이쪽 비율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쪽 비율이랑 같으면 뭐야 결론이? 얘랑 얘랑 어떻다? 평행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도 당연히 평행하겠지. 여기랑 여기랑. 왜? 1:1이니까 1:1이니까 닮음이니까 평행일 거라고. 맞니? 이게 다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맨날 했던 건데 왜 특별히 이 변의 중점 들기만 연결한 거 있지? 1:1인 거. 얘를 중점 연결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오늘 배울 뒤에서 배우는 무게중심 얘의 근간이 돼서 그래. 무게중심을 구할 때 근간이 돼서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알겠어? 사실 이게 다야. 중점 연결정이는 굉장히 쉽죠? 개념도 이게 다야 얘들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47페이지 147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얘는 이거를 좀 먼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개념보다는 자, 또 한번 봐봐.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리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사각형 있죠?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은 한번 기억해봐봐. 그냥 아무런 사각형이 있어. 아무런 사각형. 오케이? 얘는 뭐 마름모도 아니고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사각형이야. 그냥 사각형도 있잖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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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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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초연아 최소 얘 뭐라고 했지? 최소 암만 못해도 뭐 나온다고 그랬어?
뭔가 어? 가물가물해 뭔가? 조금 가물가물해? 그럼 그 나머지 안 가물가물한 거 대답해봐. 어때? 그냥 찍어도 뭐 같아? 마른 뭐? 어. 직사각형? 아, 하긴 지금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 같고 보이긴 해. 중점끼리 연결하면 얘 아무리 못해도, 암만 못해도 최소 뭐 된다고? 평행사면형 된다고 했어. 평행사면형.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예언아 기억나니? 쌤이 이거 증명했었던 거 기억나? 어 얘들아 어, 휴대폰 혹시 어, 어 미안 꺼내줘. 휴대폰 좀 꺼줘. 아니면 그거 해줘. 무음으로 좀 해줘. 어. 현서가 그럴 수 있어. 처음에 누구나 그렇게 한다. 자 고마워. 그때 이거 증명했던 거 기억나? 예은이? 잘 안 나? 우리 할 게 없었습니다. 이거 이때 당시에 증명을 내가 어떻게 해줬었냐면은 발음 배우면 이거 알 수 있는 건데 쌤이 그래도 미리 해줄게 하면서 뭐 했냐면은 이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대각선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은 이쪽을 한번 보면은 어디냐면은 여기 얘들아 지금 이상각형 있지? 아 아니다 이거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얘들아 이쪽으로 변경. 너무 좁아서 너네 눈 아프겠다 야. 어, 이 커다란 걸로 보자. 이 커다란 삼각형으로 해. 오케이? 그때 여기 지금 내가 뭐 한다고 했냐면 중점끼리 이은 거라 그랬잖아. 중점끼리 이은 거. 그래서 이쪽 삼각형 말고 이 커다란 삼각형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게 몇 대 몇이야? 당연히 1대 1이지. 여기도 당연히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깔 선 있지? 이 친구 얘 얘가 지금 방금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중점 연결 정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삼각형에서 중점 이렇게 연결한 거니까. 그럼 결론이 뭐야? 얘랑 평행하다는 거지. 중점끼리 연결하면 얘랑 평행한 거라며. 이렇게 둘이 맞아? 그거를 반대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1대1이니까 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또 평행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니까 사실은 얘랑 평행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은 최소한 평행사변형 나와. 알겠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 거기 교재에 있는 게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몇 가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2번 2층 뭐 PS가 뭐 QR이 뭐 누구의 절반이다 이거 당연한 거라고. 이쪽을 지금 이거 사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면 지우고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비율? 준혁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준혁아 몇 대 몇이야? 1대 2겠지. 왜냐면 여기가 1대 1이라는 거는 1대 2니까 1대 2일 거 아니야. 그거 써 있는 거라고 책에. 그냥 PS가 정말 PS가 BD의 절반이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걸 꼭 우리가 유형별로 이렇게 꼭꼭 찝어갖고 외울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 밑에 있는 3번도 마찬가지야. PQRS 둘레의 길이가 AC랑 BD 더한 거다. 당연한 거니? 맞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사각형이 있어. 대충 빨리 읽을게. 중점. 지금 이 빨간색깔 4개 있지? 이 빨간색 둘레의 길이 더한 게 노란색 더한 거랑 같다. 자 어때 하윤아? 맞니? 왜 맞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얘기해줘 봐봐. 아니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쪽 변을 1번이라고 하자. 이쪽 변은 2번이라고 할게. 이쪽 변은 3번이라고 하고 이쪽 변은 4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 얘기해줘 봐봐. 어때? 얘는 5번이라고 할까? 얘는 6번이라고 할게. 자! 얘기해줘. 왜 이 분홍 색깔 4개 더한 거랑 노란색 2개 더한 게 같아? 그? 닮음이어서? 닮음이어서? 뭔가 쑥스러워.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야. 뭐냐면은 알 수 있겠어 혹시? 알 수 있겠어? 흥소가 왜야? 왜 같아? 흥소리가 대답해.
그래, 이 빨간색이 노란색 절반이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게 얘이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걸 한 번 더하면 되겠네. 얘랑 얘랑 딱 두 개 차이 나는 애인데 얘랑 얘랑은 길이가 같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건 당연히 얘랑 같겠지. 그럼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 같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아, 사각형 중점 연결하는 사각형 둘레는 대각선 길이 합이랑 같구나. 네!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이걸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중점 연결 정리 결국에 닮음 사용하는 거구나. 닮음이면 평행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된다고. 알겠어? 절대 외우지 말고 차라리 외울 거면 증명을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고등학생들은 얘들아 증명 외우기 안 시켜. 고등부는 오히려 되게 웃기지. 왜 그러냐면은 고등부는 증명 과정 있지. 증명이 그냥 말도 안 돼. 엄청 어려운 것들도 있고 아니면 증명이 부실한 것도 있어. 왜냐면 생각해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선행을 할 때 있잖아. 선행을 뭔가 하거나 하면은 또는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수학을 생각했을 때로 생각해보면 좋아. 지금 초등학교 거 수학 보잖아? 엄청 쉬워! 진짜 엄청나게 쉬워. 물론 너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너네가 잘해서. 근데 수학이 원래 그래. 수학이 다음 걸 배워봐야 이전 게 이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아. 다음 걸 배워봐야. 사실 선행하는 게 있잖아. 그 다음 걸 배우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걸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다음 걸 배우는 경우도 많아. 원래 그래, 원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고등학교 걸 그럼 봐봐. 고등학교 걸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그 다음 걸 배워야 되잖아. 그 다음 게 어디일까? 대학교 가서 뭐 전공한다거나 그런 거겠지. 대학교를 전공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에 있는 증명 내용을 다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과정이 원래 그래. 대학교 끝까지 배워봐야 돼. 그래서 난 그걸 아니까 오히려 고등부애들 거는 증명 안 해줘. 증명 안 해. 근데 너네들 거는 왜 증명하는지 알아? 이걸 증명하는 걸 지금부터 배워놓으면 고등부에 도움이 많이 돼. 오히려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되고 공식만 외우고 살 수 없어. 알겠어? 공식만 외우고 싶으면 빨리 나이 먹어서 고등학교 돼. 차라리 물론 고등학교 가서도 공식만 외우면 큰일 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중학생 때 배우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증명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내 노파시네. 증명 너무 무서워할까봐. 다음 그 3번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3번도 사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안 되고 사실 이건 내가 가르쳐 본 적도 없어.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147번 애들아 이거 뭐지? 얘야 얘. 이 그림.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중요해. 이 그림. 이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얘가 중요해. 얘가. 오케이? 위에 있는 얘는 위에 있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 너희들 다 증명할 수 있어. 한번 우리 그럼 준혁이한테 시켜볼까? 준혁아 1번부터 한 번씩 볼까? 그 설명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사실 진짜 불필요한 건데 문제가 AD랑 BC가 평행이 사다리꼴이 있었어. 애초에 ABCD가 있어. 그쵸?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AB랑 D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점이야. 여기도 중점이야. 그때 문제가 이 MN을 딱 있잖아. 1번 질문인 거야. AD랑 MN이랑 BC랑 평행하대. 근데 처음에 사다리꼴이니까 원래 여기랑 여기랑 평행한 건 맞거든? 근데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다리꼴도 중점끼리 이으면 평행했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러냐고. 준영아 왜 그럴 것 같아? 사다리꼴 윗변 아랫배 평행하니까 중간이 그것도 평행한 거 같아. 그건 너의 직관. 너가 갖고 있는 좀 좋은 직관 같은 거야. 당연히 평행이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증명이 필요한 거야. 왜일까? 왜일까? 응?
이거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 사실. 근데 이거 형석아 왠지 알아? 잘 모르겠어? 얘는 어때? 잘 모르겠어? 이거 사실 이거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위에 있는 두 개 그림보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사실 걔가 필요해. 근데 걔는 자 여기서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 잘 들어. 여기서 이 N 있지 N. 얘 지나가게 뭘 그려? 보조선을 그려줘야 돼. 너희들 아마 도형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지? 없는 보조선 그려주는 문제야. 얘 증명에 보조선이 있어가지고 이거 증명하는 거 사실 진짜 어려운 거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증명 얘 이 문제는 증명 과정이 풀이 과정인 경우들도 있어. 증명 과정이 풀이 과정이야. 뭔 얘기냐면 지금 사다리꼴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방금 반대편에서 이쪽 중점 뚫는 이 보조선 노란색 보조선 뚫는 문제 있잖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진짜로. 알겠어? 얘는 그냥 하나의 차단점처럼 생각해. 나중에 심심하면 사다리꼴 중점이 있거나 하잖아? 그냥 한번 보조선 그어봐도 될 정도로 엄청 자주 나온다고. 그냥 알고 있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랑 여기는 처음부터 중점이었지? 그치?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다, 평행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지금 평행한 상황이야. 그림이 좀 이상하네. 평행한 상황이야 이렇게. 맞죠?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가 억각으로 갔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아니면 여기랑 여기를 갔다고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어차피 우리 여기랑 여기도 막꼭지각이잖아. 맞아? 그럼 지금 한 면의 길이는 같고 양극각이 네모랑 X로 같지?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어때? 무슨 삼각형이야? 어때? 닮았어? 합동이야? 닮음이 합동이야. 얘랑 얘랑 합동이죠? 왜냐면 길이 한 면의 길이 같고 양극각 같으니까 ASA 합동이잖아. 합동 맞아? 합동이라는 말은 결국에 뭐야?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지 지금. 그럼 이제 뭐만 보냐? 이 삼각형 날리고 이 삼각형만 등장하게 된 거야. 여기가 원래 중점이었지? 방금 합동 증명한 것 때문에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졌어. 그럼 중점끼리 이었네? 그럼 얘 평행이야.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 뚫고서 나가는 이 보조선 긋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서 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1번만 세게 설명한 거고 그 이하는 2번, 3번, 4번은 진짜 한 번씩 나와서 증명시켜봐야 되겠네 이거. 이를테면 NQ가 N 어? NP에 NP는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이 두 번째 그림 보는 거구나. 맞니? NQ랑 NP랑 길이가 같대. 너무 당연하네.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야? 2분의 1 BC라고.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혹시 곱하시네.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우리 예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사다리꼴이야. 이게 패시브야. 패시브.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그려야지. 대각선 어때? 중점 중점 연결을 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중점 싹 중점끼리. 근데 얘가 혹시 이 길이랑 이 길이 여기서부터 잰 거야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부터 잰 거. 둘이 길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둘이 길이 같니? 왜 같다고 생각했어? 왜 같을까? 그 위쪽에 저 평행한 편이잖아요. 혹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1번, 2번, 3번? 첫 번째 거 이거? 그게 그 저 뭐라 그러지? 그 저 처음에 그 노란색 여기? 거기에 절 여기 이 정도 이거? 네. 그거의 반 그 얘 절반 하면 얘니까 맞아?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잘 하고 있어 방향. 난 잘 잡았다고 생각해. 뭐 물론 여기서 와도 상관없고 여기서 와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해놔. 아까 전에 사다리꼴 있을 때 사다리꼴도 중점끼리 연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랑
얘가 평행인 건 이제 상식처럼 깔고 있어야 돼. 그냥 이제 할 때마다 도조사 구워서 증명할 건 아니잖아. 얘는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다고. 그럼 평행이니까 이대로부터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잘 봐. 너희들 여기서 이게 필요하지. 아까 우리 했던 거.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2대1이야 비율이. 밑변에 평행하게 그었어. 평행하게 그었어. 그럼 결론이 뭘까? 어디도 2대1이야.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2대1 비율 유지할 거다. 맞지? 이걸 지금 여기다가 써보자고. 처음부터 여기 중점인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평행인 거 우리 아까 증명했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도 1대1이지. 여기 1대1인데 평행선 그었으니까 도착한 여기도 1대1이야. 이게 결론 아니냐. 맞아? 그 말은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2지. 그럼 얘 길이 절반하면 얘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또 어디서 하면 돼? 여기 지우고 지금 이 삼각형에서만 보면 돼. 이 삼각형에서. 그럼 또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원래 중점이었고 평행이니까. 그럼 여기도 1대1이다 이런 결론 나오는 거고. 또 얘 길이 절반이 또 얘일 거 아니야. 1대2니까. 맞지? 그럼 끝났네. 아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 증명됐고 너희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얘에다가 두 배하면 얘 된다고. 물론 너네 교재에는 얘 절반이 얘야 이러고 있지만. 맞니? 어.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뭐 3번, 4번 기본질적인 거라서 넘겨도 된다. 알겠어? 지금 그 뭐야? 너희들 지금 배우고 있는 187번에 3번에서 제일 핵심은 1번이라고. 1번. 사다리꼴도 중점끼리 연결하면 다 평행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럼 이게 아, 또 2번 어떤가? 그럼 얘들아, 중점끼리 연결하는 건 평행인 거 알겠어. 그럼 중점이 아니라 만약에 2대1 그러니까 2대1인 애들 한 이쯤 2대1은 아니고 3대1이다 거의. 아무튼 비율 같은 애 있지. 여기랑 여기 비율이 같아. 이렇게 이은 애도 평행 맞을까? 어때? 소연아 어때? 평행일 것 같아? 느낌상 맞긴 해. 느낌상 맞지? 사다리꼴이야 원래. 이거 사다리꼴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왜 그래? 형사가 왜 그럴까 얘? 얘는 어떻게 알아? 이 평행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중점인 거는 그래 대충 합동으로 알았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어? 준혁아 너 알잖아. 잘 몰라? 그 생각하고 물었다고 해야 돼. 하윤아 알잖아. 잘 몰라. 우리 예은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우리 예은이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 애매한 거 같아? 애매해? 근데 이게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뭐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처음부터 여기랑 여기 평행이니까 여기 동그라미면은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면 여기 X잖아. 대신에 둘이 길이가 달라. 합동은 아니지만 뭐야? 닮음이잖아. 그럼 얘들아 닮음비가 지금 이게 모래시계로 닮음인 거잖아. 모래시계 모양으로. 여기 2대1이면 여기도 2대1. 끝났네. 비율이 같으면 평행하다며. 측면 끝. 맞죠? 괜찮아? 까먹지 마. 이거 뚫고 가는 건 워낙 많이 쓰니까. 자 넘어가서 149페이지 봅시다. 149페이지 보면은 얘는 좀 문제가 간단한데? 얘는 좀 대답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누구한테 물어볼래? 하윤이 물어볼까? 하윤아 이 길이가 같다고 하니까 ADE 이제 ADE 여기서 AD 길이 얼마? AD 길이 얼마? 두려워하지 마. 하윤아 잘하고 있어. 문제가 D2는 중점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에. 맞죠? AD 길이가 얼마죠? AD요? 응 AD. 난 지금 AD 둘레 길이 구하려고 AD 구하고 AE 구하고 DE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뭔 말인지 알아? AD 길이가 얼마야? 5cm. 5cm 맞아. AE 길이는?
중점이 뭔지는 알지? 중점이. 어, 절반 얘기하는 거야, 절반. 그럼 A 이 길이도 당연히 7cm겠지. 맞아? 어. 그럼 D 길이는 얼마야 되나? D. 6cm면 되겠죠, 절반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거 다 더해주면 된다. 좋아요.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얼른 해도 넘어가자.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 여기 핵심은 이거 아닌가? 잘 들어봐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BN 길이가 4일 때 AB 길이가 우리는 직관적으로 8인 걸 알 수 있을 것만 같아. 왠지 8일 것 같아. AB 길이가, 안 그래? AB 길이 8일 것 같지? AB 길이가 8이라는 건 사실 AN 길이가 4란 얘기잖아, AN. AN, BN이 둘 다 4, 4로 같은 거잖아. 이거 왜 같아? 형사가 왜 그래? 어, 다시. 왜 자신감이 사라졌어, 갑자기? 어, 평행하니까! 그래, 맞아! 정확하네! 맞아!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우리 용섭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본 게 이거야.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8 같다고 했어. 여기가 8 같다고 한 이유는 여기가 4 같아서 그런 거야. 여기가 4 같다고 한 이유는 이 길이가 같아 보여서 그런 거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결론적으로 얘랑은 그럼 길이가 왜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처음부터 길이 같다고 줬지, 문제에서. 그 다음 뭘 줬어? 평행선을 줬어. 그럼 계속 우리가 아까부터 했던 이런 거네. 어떤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평행선이 있으면 그 비율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 왜? 닮음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 1대1이고 평행선 있으니까 닮음 때문에 여기 1대1인 거 맞다고. 그래서 4, 4? 그래서 8 되는 거 맞아.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Y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금방? 5인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왜냐면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니까. 그쵸? 너무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이야기해야 된다, 얘들아. 우리 하연이 이해가 안 됐다. 아, 됐어? 괜찮아? 어, 그래. 준영이가 이해가 안 됐네. 됐어? 넘겨. BG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 3번은 좀 그려줘야 되겠다, 일단. 여기 좀 지울 게 알겠죠? 3번을 보면은 쓱. 반대로 평행선이 궁금할 때 뭘 찾아야 돼? 닮음을 찾는 거였어. 맞아?
그럼 닮은 삼각형이 있나 봐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얘랑 이쪽이 왜 평행인지 보면은 당연히 이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잘 봐. 여기 1대1이고 여기 1대1이야? 어? 그럼 지금 얘가 중점끼리 연결한 거니까 얘랑 밑바닥에 있는 여기랑 평행이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도 평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평행이잖아. 그러면은 맞죠? 그럼 평행이니까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1대1이죠? 1대1인데 방금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라고 해. 그럼 여기도 1대1 유지돼서 가는 거고 여기도 1대2가 되는 거 맞지 이제?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10인 거야. 맞죠? 좋아. 그럼 여러분들 그럼 또 방금 내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평행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이 비지 길이 구하려면 여기 필요 없지. 여기 안 봐도 되잖아. 이것만 봐도 끝나지? 왜냐면 1대1, 1대1이면은 결국 1대2, 1대2, 1대2니까 여기 2 실려. 그 중에서 이만큼 얼마? 15 이러면 되겠다. 됐죠? 근데 예은이가 보면은 그게 좋아. 감각이 있어. 보면은 어? 항상 감각이 좋으면 나중에 증명할 때도 많이 편해. 항상 예은이가 그거 연습하면 좋아. 진짜 너가 이거 당연히 10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그때 왜 10인지 계속 너한테 물어봐. 이건 왜 10이어야 되지? 왜 2배여야 되지? 찾다 보면은 그 연습만 지금 잘 되면은 진짜 훨씬 잘할 거야. 내년이 지금 나이도 어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 자신감 갖고 잘하고 있어. 다음 4번이야. 이제 4번 보면은 또 그림을 좀 걸리지만 그래도 그릴게요. 중점인데 여기 반반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이쯤 하면 얼추 반이 맞네. A, B, C, D, E. 여기가 M.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상황.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은 상황. 근데 여기가 U. 근데 문제가 얼마? B12 여기 구하라고? 여기 해볼까? 얘들아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 그 밑에 있는 풀이를 아주 조금이라도 참고하면 사실 이미 망했어. 이미 그렇게 풀고 싶어지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얘 있잖아. 이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알아? 얘도 보조선 그려야 돼서 그래. 보조선. 아마 내가 보조선 그리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할 거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얘랑 평행하게 이게 똑부러지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일부러 그어줄 거야. 왜?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가 아까부터 계속 나온다고 했던 애가 보여. 얘가 나와. 얘가 이 뚫고 나가는 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 얘 지금 평행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지금 평행선이니까 여기랑 여기 점이면 어까? 여기 점? 여기 막꼭지각으로 같이 x, x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지. 합동, 합동. 한 면의 길이가 같고 양극각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6이란 말은? 여기도 6이네. 그림이 조금 이상해. 여기가 6이야. 맞죠? 왜냐면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랑이. 그쵸? 그 다음 내가 일부러 평행하게 그어준 거잖아 지금. 그럼 1대 1인데 평행선 줬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1대1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대충. 맞아? 핵심은 이거 아닌가? 1대2니까 2개 얼마? 12. 정답은 얼마? 18.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보조선 그려주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얘는 사실 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중점 때문에 좀 그런 거기도 하고 얘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어? 5번은 그냥 좀 얼른하고 넘어갈까? PQRS 둘레의 길이 구하래. 얘 아까 우리가 증명을 해서 너무 근데 공식처럼 그냥 10 더하기 12에서 답 22요 이렇게 대답하면 물론 나쁘지 않긴 하지만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왜 그랬는지 한 번씩 곱씹어봐야 되는 거였어. 알겠어? 중점끼리 연결해서 만든 PQRS 둘레의 길이는 원래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합이었는데 이유가 닮음 때문이었지. 사실 1대2, 1대2 해가지고 아까 평행해가지고 그거 한 번씩 보고 나중에 봐야 돼.
그 다음에 6번 보자, 6번. 6번도, 6번은 사실 그림을 좀 재탕하면 좋은데, 그러지 말자. 대충 중점끼리 있고, 있을 때 문제가 이 끼리 모아는 거거든? X 여기? 여기가 근데 8이야. 여기가 12야. 그때 X 모아래. 그 다음에 뭐 더 없죠? 다 평행하고, 뭐 좋아. 여러분들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핏십으로 주는 거는 반반 반반 이렇게 주는 거 맞죠? 그럼 아, 얘 사다리 꼴이야 그리고 그치?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 사다리 꼴도 같은 비율 있는 애들끼리 연결해주면은 결국에 얘랑 다 평행하구나. 이거는 좀 그냥 받아들이고 가도 괜찮다고. 증명하고 싶으면 여기서 뚫고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합동 증명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 1대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데?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야? 6이지? 얘가 어떤 삼각형을 보면 되는 거였어? 커다란 거 보면 되는 거 맞지? 위에 있는 거 여기랑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이 길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 길이만 빼주면 되죠? 이 길이는 얼마인데? 얼마야 얘네만? 4! 맞아! 지금 아까 우리 예은이가 한번 구해봤었어. 얘는 뭐 한 거야? 사가지고 이거 거꾸로 본 거잖아. 거꾸로 봐야지. 1대2니까 1대2라고 여기 8이면 여기 4잖아 맞지? 맥스가 얼마? 2인 거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알겠죠? 넘겨서 문제 조금만 풀어보자 얘들아. 152페이지에 있는 456번 3개 풀자. 456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